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우리는 싱어다. TBS의 간판을 들고 다니는 아나운서입니다. 최지은 아나운서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 처리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야, 역시 앵디, 앵커 DJ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진 아나운서 예. 간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속보를 처리할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바로 소개할게요. 이름 풍금. 데뷔 9년차 베테랑 가수고요. 최근에 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포스트 이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에 오르내리며 요즘 잘나가는 가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가수 풍금 씨와 함께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름 요요미, 데뷔곡 이오빠 뭐야로 트로트계 아이유란 수식어를 얻었죠.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프로듀서 JYP 박진영 씨와 함께 곡 작업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 요요미 씨와 함께합니다. 팩팀? 네, 맞아요. 팩팀. JYP 예. 한다고요? 네. 속보예요. 속보. 속보는 아니고 JYP랑 해서 완전 핫하잖아요. 요새 유튜브상에서 난리가 자, 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허리케인 19였던 두 분입니다. 자, 풍금 씨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트레이드마크 경북 울진 사투리로. 너 무라카노 마코 마치 잘 지내셨지요? 풍금이가 왔어요. 왔어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볼까요? 요요미 씨도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미입니다. 하트 먹어 안 해요? 하트 먹어. 아, 오랜만에 해봐도 너무 좋네요. 그 KBS 내 고향 지금에 매주 매일 나오던데 요즘도 나와요? 지난주엔 못 봤네 내가 한 번도. 아, 진짜? 아, 요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고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요즘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저녁 6시면 꼭 나오더라고. 당연히 네. 6시 내 고향이니까 6시죠. 그러니까. 어. 출연료 많이 줘요? 출연료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풍금 씨하고 요요미 씨. 저는 뭐 두 분 다 알지만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고 또 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얼도 보고 같이 맞아요. 합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프로예요? 그 골든 마이크라고 예. 오디션 프로였습니다. 경영 오디션 경영 프로예요. 경영 프로. 728 하나님께서 제가 내 고향 지금 그랬더니 즉시 시정 문자 보내셨네. 6시 내 고향입니다. 6시 죄송합니다. 오늘 잘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 두 분이 합숙하시면은 그래도 좀 나름 이렇게 안면도 트면서 서로 같이 지내다 보면은 못 볼 거 보고 다 보잖아요. 그 생얼을 봤죠 서로. 아. 맞아요. 풍금 언니의 생얼도 보고 제 생얼도 보고. 근데 요요미양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두 분 생얼 다 봤잖아. 라디오만 나오는 날은 다 생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추리링이 왜 이러세요? 네. 생얼로 갔죠. 뭐 모자 쓰고 뭐. 아직도 이런 문자 주신 분이 계시네요. 한 청취자분이 요요미 씨 헬륨 가스 마셨나요? 라고. 지금 맨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안 마셨어요. 지금 원래 목소리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 팬분들도 계속 그러세요. 약간 목소리가 그 애니메이션, 네. 그 더빙 그거 목소리, 캐릭터 네네네. 목소리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요요미 씨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치려고는 해봤는데. 고치지 마요. 안 되더라고요. 매력이야, 그게. 그래서 헬륨 그거 가스 있잖아요. 네. 진짜 헬륨 그거 풍선 안에 있는 거. 네. 그거 먹어도 저는 목소리 똑같아요. 아, 이렇게 나와요? 네. 그거 먹어도? 흡입해도? 네.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맞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분이 힘든 싱어 또 가왕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주말 코너도 했었고. 그렇죠. 네. 또 공통점이 꼭 여기가 아니라 나가서 잘 되더라고요. 나가서요? 허리케인 라디오를 떠나서 잘 돼. 최지은 아나운서. 아니, 팩트잖아요. 팩트. 그게 아니고. 다들 꼭 나가면 잘 되더라고요. 나가서 잘 되기 전에 예. 이미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기본기를 잡고. 다진 거지. 아. 기본기와 그렇게. 기를. 그렇지. 맞아요. 요요미 씨 말이 맞는 맞아요. 거야. 말하는 법도 되게 늘고. 그러고. 맞아요. 그렇죠. 노래 선곡하면서 네. 엄청 늘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늘었어요. 노래. 말하는 거. 아니. 저기 요요미 씨 여기 주말 프로 코너 안 한 지 몇 달 됐죠? 지금요? 예. 네. 한 반년 됐죠. 반년 된 거 같은데요. 반년 전보다 많이 늘었어.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진짜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 반년 전에는 잘 이렇게
잘 털지를 전문용어로 아, 애드립이지 안 됐었는데 6개월 진짜? 만에 보니까 진짜 많이 늘었대요. 관목상대라고 그러죠? 네? 네? 관목상대. 아, 그냥 어려운 말 안 써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6개월 만에 늘었다는 평가를 받으신 거는 굉장한 칭찬 받으신 거예요. 아, 그죠. 저는 뭐 한 1, 2년, 2년을 같이 해도 맨날 혼나면서 있거든요. 정말요? 그거밖에 못 하는. 최지은 아나운서는 여기 월급 받는 직원이니까 매일 혼나야 되는 거고. 네.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덕담을 해줘야지. 정말. 풍금 씨도 전보다 많이 좀 쾌활해지신 것 같아. 저요? 네. 저 원래 엄청 쾌활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MC가 다 알잖아요. 그날만 기분이 안 좋았나? 그리고 가왕도 하시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풍금 씨. 네, 그다음에 모라카노 거의 네. 장태희 씨하고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러고 나가서 기본기를 다지더니 뭐예요? 난리가 났어요. SBS에서 한 거. 네, 트로신이 떴다. 야, 네. 그때 보니까 막 실검에도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풍금 그래가지고 그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원래 제가 그 전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제가 그 방송국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2시간, 3시간 노래를 해도 총 조회수가 500회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트롯신에서 SBS 하고 나서 딱 그 들어오시는데 너무 신기하고 조회수가 며칠은 늘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회원 수가 17,000명이 늘었어요.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생방송할 때 보니까 한 40명 들어와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내가 들어갔더니 일구 오빠도 왔네 그런 거 한번 남겼잖아요. 그때 한번 보고 더 이상 시간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때는 한 분 한 분 다 알아볼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계셔요. 요새도 해요 그거? 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시에요? 7시 반에. 네, 요즘도 매일 하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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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7시 반. 수금일. 예. 수금 여러분들 수금 7시 반. 이렇게 착하다니까 여요미가. 예. 자, 요새 이렇게 잘 나가는 두 분 풍금 요요미 씨와 함께 할 건데 두 분한테 궁금한 점이나 뭐 목격담, 노래 감상평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유명 가수분들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청취자분들께 노래 들려 드려야죠. 동생인 요요미 씨가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동생이 먼저 해야죠. 네, 그죠? 네. 이번에 이 곡이 화제예요. 와우. 지금 JYP. 부를 노래가 JYP. 왜 그래요? 이게 JYP 회사에 노래가 네. 나오면 이게 꼭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JYP. 이거 이번에 JYP 박진영 씨랑 같이 작업한 거죠. 네. 그럼 도입부에 이거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나요? JYP. 네? 최장군 아나운서 네? 오버하지 마시고 오버 안 하겠습니다. 자, 요예미 씨가 노래 제목이 뭐예요? 촌스러운 사랑 노래. 촌스러운 사랑 노래. 네. 네. 라이브로 해주실 거죠? 네. 네. 여기서 예.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처음 나온 양반처럼. 네. 아, 제가 맨날 자, 요예미가 신곡입니다. JYP에서 만든 촌스러운 사랑 노래. 박수. 촌스러운 그대
아주 싹싹 와닿네. 네. 자, 어떤 청취자께서 벌써 촌스러운 사랑 노래를 줄여서 촌사노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네. 줄임말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촌사노. 감사합니다. 이게 박진영 씨 작사 작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레트로풍이네. 유치한 드라마를 보는 슬로우 고고죠 이게. 약간 네. 컨트롯. 컨트리 음악하고요. 네. 트로트랑 합쳐졌어요? 네, 전미가 돼가지고. 이 노래는 이 노래 사랑 노래 듣다 울고 유치한 드라마 보다가 울고 이거는 이 젊은 요요미 씨가 부르기는 것보다는 박진영 씨 만나면 네. 갱년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르면 딱 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여성 호르몬이 지금 많으신가 보죠? 아니 갱년기. 아니 혹시 박진영 씨랑 연락이 되면 여기 이분도 변방에 최일구라는 가수도 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요, 박진영 PD님하고 네. 이제 홍보는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해본 소리고. 아 노래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들은 사람들한테 딱딱 와닿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0190번님 요새 이 노래 갖고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요유미님 행복하세요라고 주셨는데. 연습곡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평소 이제 좀 애창곡으로 부르려고 연습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주세요. 이 노래의 포인트는 뭐다? 이 노래는요 진짜 애절하고 그때 그 70년대로 가야 돼요. 아 복고 그때 느낌 그쵸. 살려서 학백영화 시절로 뭔가 그 처음부터 그 소녀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필요해요. 70년으로 가려면 그게 약간 이런 감성 있죠. 이런 것 이런 표정. 어떤 표정?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라디오. 촌스러운 사랑 노래에 내가 울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몇 년생인데 70년대로 가라는 거예요? 요요미 씨? 모르겠어요. 저 94년생이에요. 저기 최장근 아나운서 네? 그런 말씀하잖아요. 네. 김경래 PD가 꼰대라고 그래.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풍금 언니는 이 노래를. 저 되게 뭔가 따뜻하고 뭔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코스모스 길을 막 이렇게 타고 가는 코스모스 길. 네. 감상평 좋아. 사탕 하나 드릴게요. 야, 사탕. 네. 너무 좋았어요.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했어요. 그래요. 네. 그 삼행시를 주신 분이 계세요. 카프리 일사님께서 요. 요즘 대세 가수 요. 요. 요미 님은 행복을 전해 주는 멋쁜 요정. 미. 성의 목소리로 행복 뿜뿜 촌스러운 사랑 노래 대박 나세요. 야~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자 요요미 씨 노래 들었으니까 이어서 풍금 씨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 풍금은 없고 저 피아노는 있는데 안 칩니다. 아재개그. 아재개그. 네, 정말. 제가 입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뭐 풍금을요? 입으로요? 그렇게 무리하게 안 받으셔도 돼요. 그 멘트를. 아, 습관이 돼가지고. 네, 안 받으셔도 됩니다. 1년 동안 받다 보니까. 트로신이 떴다에서 뜨시고 나서 네. 물론 저 그 전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제 가왕을 해서 떴지만 네. 두 번째 또 떴을 때
그때 이미자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리틀 이미자. 그 아시라는 노래를 제가 첫 번째 라운드 곡으로 불렀었는데 그 영상이 지금 240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실화임? 네, 실화임. 그때 라이브 했던. 네, 찾아볼까요? 노래 나가서. 저 보고 왔어요. 아, 진짜 그래? 맞아요. 240만도 맞아요. 이야, 박수. 야, 이 허리케인 라디오 머라칸노 끝나고 나서 40회에 불과하던 네, 맞아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네네. 400만 회면은. 그래서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런 감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라카노 뭐 이렇게 막 되게 까불고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왠지 많은 분들이 풍금아씨 저를 이렇게 별명까지 생기면서 진짜 아씨처럼 대해주세요, 사람들이. 대해주시니까 네. 저도 모르게 아씨처럼 행동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아씨 부르고 나서 실검 막 오르고 그랬을 때 네. 저하고 김경래 PD가 땅을 쳤잖아. 왜요? 그때 모라카노에서 하차시키는 게 아니었다. 잊지 않죠? 허리케인 라디오? 그럼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풍금 씨 노래 듣겠습니다. 그럼 네. 아씨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트로신에 떴다 했던. 네. 자, 풍금 씨 노래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이미자 원곡의 아씨. 박수! 아씨 이 드라마가 제가 초등학교 아마 5학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흑백 시절이었으니까 TBC에서 1년인가 이상 이 드라마만 하면요 엄마 할머니들이 손수 벗고는 지금 약간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약간 울컥하셨어요 지금 또.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TBC에서 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 꼭 공지를 했던 기억이 나. 뭐라고요? 아씨 보시기 전에 문단속 물단속 잘하고 그리고 TV를 보시라고. 그 정도로 다 국민 드라마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와. 대단했습니다. 예. 그 주제가 OST를 저 이미자 씨가 부른 거고 21세기에 지금 풍금 씨가 야, 그 아씨의 드라마를 첫 소절부터 끝났어요. 이거 봐.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네? 시집을 갈 때는 이제 서방님이 너무 이제 아씨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꽃가마 타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데려갔다가 이제 살다 보니 또 그 당시에는 또 둘째 부인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돌아가는 길에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다 생각하고 항상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손동작이나 이런 표정이 딱 그때 그 공간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김연애 PD가 지금 네. 또 뭐라고 인상이 하네요. 인상이 험해졌어. 왜 진행자 얘기만 하고 있냐고. 까칠해 밖에 너무 까칠하잖아요 진짜. 아, 자 청취자 문자 대한민국 힘내라님께서 울림 있는 가수 풍금씨 응원합니다. 7272번님 아씨 노래 제가 유튜브 확인해봤더니 245만 조회수네요. 우와. 축하드려요. 이원용님 와 풍금아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고 주신 분들 네. 많이 계셨어요. 참 풍금씨 노래 잘 들었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전 봤는데 선배 가수들이 풍금씨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중에 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를 몇 개 하다 경연 프로를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진성 선배님이 저한테 저기 심은아 닮았다고 해 주셨던 진성 씨. 진성 씨는요. 저하고 갑장이잖아. 네. 진성 씨는 사나이야. 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좀 안 좋으신가? 진짜지. 아, 근데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미지가 있어요.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 또 최진 하면서 또 자기 얘기하려고. 아니요, 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밖에서 혼나니까. 궁금합니다. 들으면 깜짝 놀라요. 있다 이미지 있다 뭘 또 있다. 뭘 또 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자, 알겠습니다. 다 있다. 있다 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우리는 싱어다. 풍금 씨, 요요미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홍재동 꿀주먹님이 이건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겠네. 최장근 아나운서 진짜 송혜교 씨하고 똑같네요. 머리카락만. 헤어스타일만. 같은 샵 다녀요. 농담이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자꾸 비호감이 되잖아요. 아 우리 PD 진짜 문제가 많아요. 비호감 되면 청취자들이 좋아하세요. 아니 싫어할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요요미 씨 같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문자 저는 이런 거 해도요.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래 살 거예요. 우리 같이 욕받지? 네. 2700번님께서 풍금 씨 가수 응원하러 혜연이 엄마가 왔습니다. 유튜브 40명 있던 시절부터 함께했죠. 그러면 아시겠다. 야, 여자 네네. 감성장애. 아세요? 혜연이 엄마 아시라고? 네네네. 인사 한마디 하세요. 유미님. 이름까지. 네. 고맙습니다. 야 정말 끈적끈적한 사이네요. 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예 풍금 씨 보고 심은아라고 이제 진성 씨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신곡을 하나 주기로 했다면서요, 진성 씨가? 아 네, 진성 선배님께서 네. 제가 그 트롯신에서 했던 그 울엄마라는 노래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 노래 그 트롯신 버전으로 새로 앨범을 낼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곡을 한 곡 더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요? 진성 씨가? 네네네 앨범에. 아 진성 씨 나한테도 지난번 여기 나와가지고 한 곡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연락 없으십니까? 네. 곡비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곡비 안 받으시는데? 오! 그래요? 진성 씨 한번 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울엄마 신곡 한 소절 좀 가능해요? 반주는 없지만. 네. 어리버리 가진 것 없었다 버리
말로만 한숨 드렸네. 이러세요. 네. 오~ 진성 씨가 부르는 것 같네. 딱 맞네. 네. 진성 씨하고 그 풍금 씨 창법이. 네. 네. 딱 맞아. 이 뭔가를 공기를 쫙 빨아들였다 한 번에 팍팍 내쏘는 거. 누가 보면 하늘 터뜨리는 거야. 하늘. 예. 평론가세요, 평론가. 노래 선생님 하시는 줄. 여보세요, 최장근 아나운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 앞에 서서 가수분 만난 지가 이제 6개월만 지나면 4년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분이 이거 노래 잘 되면 같이 한번 또 나오세요. 어? 오, 진 선생님이랑 같이. 좋다, 좋다. 좋죠. 굿 아이디어. 네,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노래. 진성 씨 나오면은 안동역도 좀 같이 불러줘, 두 분이서. 네. 자, 이제 또 라이브 들어야죠. 요요미 씨. 예. 저예요? 동생이니까. 그러면요, 네.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 이게 뿜뿜, 에너지 뿜뿜 할라. 신청곡 있어. 뭔데요? 이 오빠 뭐야? 그거예요. 신청곡, 아, 요요미 씨, 이 오빠 뭐야? 안 들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예? 이 오빠 뭐야 정말. 아, 알았어요. 자, 요요미 씨의 네. 아주 분신 같은 노래입니다. 네. 이 오빠 뭐야. 박수.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네. 오! 아, 깜찍해. 야, 예. 또 미취원생이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요요미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해피바이러스 유튜브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이분도 소개해야 돼. 저, 예. 이 오빠 뭐야? 제 노래 제목 그랬잖아요. 네. 거바라님께서 옆집 오빠야. 어, 조회수가 그래서 85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실시간 동접자가요. 예, 유튜브. 최지훈 씨 이제 예. 이 오빠 뭐야 노래 알잖아. 네. 그리고 노래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 오빠 뭐야. 응? 이거 한번 해볼래? 요현미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봐. 최지훈 씨 네, 따라가게.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저 그거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전도연 씨가 있나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오빠! 어떻게 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괜찮지 않아요? 저 앵디가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저의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좋았어요. 또 조금 전에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가 TBS 이가이 밤 9시 러브레터에 로고송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이가이 러브레터를 전에 최지은의 러브레터가 했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와이파이를 했었어요. 저는 교양 프로그램 했었어요. 이가이는 트로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예. 3시 45분입니다. 아니 나만 죽을 수 없지. 풍금씨도 오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오빠 뭐야 이거 한번. 이 깜찍 발랄한 목소리로 저요? 네 한번 시도 저 되게 무뚝뚝한데 경상도 사람이라 아, 아, 이 오빠 먹고 모라카노 모라카노 토마토 스타일 귀엽다 오늘 저 최지은 최장군 아나운서 개탄 날 같아 되게 좋아한다 아, 너무 재밌네요. 한 청취자께서 예. 최지은한테 방심하다 빵 터졌다 이렇게.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그 두 분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요요미 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혜은이의 새벽비를 커버한 영상이 조회수가 이것도 472만 회. 와. 이거 한 소절 좀 짧게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 볼까요? 예. 새벽비가 주룩주룩 찾기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삑삑삑삑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녹네요 녹아 예. 풍금씨 유튜브에는 서른도 보랏빛 엽서 이것도 인기던데 네. 이것도 좀 불러주세요 한 소절 아, 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네. 저 풍금 씨 노래하는 거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 가수 있죠? 캐롤 키디라고 When I Dream Blue 그분 젊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When 감사합니다. I dream 네, 동서영을 막론하고 심은하에서 캐롤 누구예요? I dream of you 저 이가이 러브레터 진행자 지금 뉴스하러 들어왔네요. 옆에 옆방에 이가이 러브레터 아 예. 풍금 씨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전도연 씨인 줄 알았대요. 아 풍금 씨 아니 그거 아까 제 거 네. 보고 한 거 아닐까요? 제 거 듣고. 오빠. 오빠. 코를 막아야 됩니까? 살짝 비음을 섞어줘. 오빠. 자, 여러분,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지금 시각 3시 47분이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 써놓고 뭐? 시각 꼬지하라고 정하고서는 뭘 또 아니라고 노래를 들어야 된다고 풍금 씨 노래 나는 당신 거 이거 라이브로 저희가 아. 청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신나게 가보죠. 예. 알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오늘 밖에서 PD들이 정신이 없나 봐 좀. 김경래 PD와 김현 PD가 손발이 안 맞나 봐. 막 이것저것 막 틀어내. 풍금이 부릅니다. 나는 당신 거. 당신은 누구시게
내 가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다가오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 필 때까지 아 나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다가오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 필 때까지 아 나는 당신 거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 필 때까지 아 나는 당신 거니까. 네,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에서 키운 풍금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나는 당신 거니까. 이 노래 노랫말이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나는 나무보다 더 큰 맨션을 지어줄 수 있는데 네. 그 남자가 아직 안 온 거야. 아~ 그런데 He will come true. 그는 언젠가 내게 오겠죠. 나는 너는 당신 거니까. 이 똑같은 노래네. 스코틀랜드 한국에 감성이 갔다. 어떻게 와. 그러면 해외 진출 한번 해보실래요? 스코틀랜드 쪽으로. 그렇죠. 네. 오늘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8799번이 오늘 2시간 허리케인 덕분에 월요병이 싹 사라졌다고 주셨고 탁남성님께서는 택시 세차하는 와중에 풍금씨 노래 듣는데 어쩜 이렇게 잘해요. 아싸.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곡씩 다 해주셨고 두 분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두 분한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요유미 씨는 요즘 뭐 여섯 시 내 고향은 매일 나가시는 거고. 네,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라기보다 저는 요즘에 좀 욕심이 하나 생기고 어떤 있어요. 거요? 연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연기? 네,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유튜브 이제 커버송 네네네. 이제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막 노래로 제가 해피해피 바이러스잖아요. 노래로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드라마에 어디 출연했어요. 그러면 배역은 뭘 하고 어떤 싶어요? 어떤 배역? 저 배역은 처음에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여동생. 아, 그거는 뭐 굳이 연기라고 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일상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저거다. 옛날에 MBC에서 했던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방구 뿡뿡 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연기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코믹적인. 그런 연기 어울릴 것 같네요. 자, 풍금 씨는 좀 뜬 거 실감해요? 저요? 네. 저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가 1년 동안 매주 오는데도 신분증 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풍금 씨 들어와 주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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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멀리서 찾을 사례가 없네. 그러니까 TBS에서. 예. 안 막았어요. TBS 저 가드 하시는 분들이 알아볼 정도면 유명 그렇죠. 스타 반열에 올라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분 그럼 이건 꼭 약속해줘야 돼요. 앞으로 더 잘 나가도 저희 팀 전화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아. 허리케인 팀 연락은 계속 끊기지 않고 돼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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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청취자 1885님께서 19시 간결하게 하십시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너무 많이 했다고 청취자분들이 혼내주셔서.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짤막하게 인사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네,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희 요요미도 조금이나마 응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트 무금. 네. 또. 네, 여러분 그 힘들수록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고. 알겠어요. 여러분. 네. 요요미 씨는 하트 먹어, 하트 줬는데 사탕 먹어. 자, 감사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55분인데요. 시내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소라 리포터 전해주세요. 자, 4시부터는 장안의 화제죠. 대한민국의 기타리스트.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함춘호의 포크송 이어집니다. 영탁의 찐이야 들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혜진 아나운서도 고생했습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가 뜹니다. 그럼 이만.